앞뜰에 심어둔 둥근 주목은 해마다 가지를 잘라내는데도 조금씩 자꾸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뒀다가는 너무 커져서 손을 댈 수가 없을 듯 해서 오늘은 가지를 잘라줘야 되겠습니다. 시원하게 이발을 좀 해야 되겠군요. 아이고, 배터리 무게 때문에 그런지 무거워서 힘이 드는군요. 좀 더 가벼운 장비를 구해야 되나 싶습니다. 동그랗게 단정하게 잘 된 듯 합니다. 주먹이 동그랗게 아주 예쁘게 잘 잘라졌지요. 자산홍 철쭉도 가지가 막 웃자라서 가지를 쳐야 되겠습니다. 철쭉 종류는 꽃눈이 한여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늦어도 6월 중순까지는 가지치기를 다 끝을 내야만 된다고 합니다. 작년에 가지치기를 조금 늦게 했더니 원래 꽃이 많이 피지 않아서 속상했는데 원래는 조금 서둘러서 가지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쪽으로 건너가야지. 앞뜰의 자산홍 철쭉도 깨끗하게 정갈하게 이발이 됐습니다. 자, 이 동쪽 경계면에도 자산홍 철쭉이 쭉 심겨 있는데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위에 웃자람이 많군요. 이것도 가지를 다 잘라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장미가 있어서 장미도 키를 높이를 철쭉과 비슷하게 잘라서 키우긴 했는데 꽃이 피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피해서 자라면 좋겠습니다. 현관 입구에 있는 자산홍도 위에 가지가 아주 많이 자라 있습니다. 그래도 키를 조금 낮춰야지 키가 너무 크면 나중에 제가 가지치기를 하기가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키를 조금 허리 높이쯤으로 많이 낮춰야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키도 좀 낮아지고 단정하게 바뀌었지요. 안방 앞에 심어둔 노란 꽃이 피는 황미화는 자라는 속도가 하도 빨라서 위를 잘라도 계속 자라는군요. 1년에 한 3번 정도 자르는데 봄 사이에 벌써 이만큼 위로 쑥 자라올랐습니다. 저기도 키를 낮춰서 많이 잘라둬야 되는데 왼팔 근육에 피로가 생겨서 연장을 들어올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도 일은 해야 되니 방법이 없습니다. 알파리야. 현관 계단에 심어둔 구봉화, 홍황철쭉도 작년에 가지치기를 늦게 했더니 원래 꽃이 많이 피지 않아서 원래는 좀 서둘러야 되겠습니다. 뒷뜰 정원석 사이에는 이렇게 장미 꽃을 보는 듯이 겹꽃이 피는 늦게 피는 만생종 철쭉이 있습니다. 품종 이름을 처음에 심을 때 모르고 심었는데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외철쭉의 한 종류인 것 같습니다. 보통 외철쭉은 추위에 약하다고 하는데 여기는 노지에서 월동을 하고 싱싱하게 잘 살고 다른 곳에 철쭉이 다 지고 난 뒤에 늦게 꽃이 핍니다. 그 뒤에 또 색깔이 약간 분홍색으로 피는 꽃이 있는데 이것도 늦게 피는 만생종 철쭉입니다. 이 만생종 철쭉은 검색해보면 늦게 피는 곳으로는 서감 또는 석암이라는 철쭉인 것 같은데 품종 이름을 모르고 해서 언젠가 한번 석암이라는 철쭉을 돈을 주고 열 줄을 사다가 심었는데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한 해 만에 얼어 죽어버렸습니다. 이거는 이 집을 짓고 나서 바로 조경을 하면서 돌틈에 심어둔 것인데 노지에서 월동을 잘하면서 늦게 꽃이 아주 많이 피어서 여름 정원을 예쁘게 가꿔주고 있습니다. 이쪽에 겹꽃이 피는 철쭉의 품종을 확인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자료를 찾아본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 몰라서 확신이 생기지는 않습니다만 아마도 겹꽃이 피는 외철쭉의 한 종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자산홍과 영산홍이 꽃자람이 심한데 여기는 충전 전전기로 하면 무거워서 팔을 들어올릴 수가 없어서 자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부득이 양손 가위로 높이를 맞춰서 잘라야 될 듯 합니다. 우선 저 위쪽에 있는 자산홍 철쭉 군식을 해놓은 저 자리를 충전 전전기로 먼저 자르고 나서 이쪽에 양손 가위로 작업하는 것은 조금 이따가 해야 되겠습니다.
아후. 다 찍힌다. 아우, 다행이다. 심하게 다친다. 아우, 팔에 힘이 빠져서 더 할 수도 없고, 힘이 빠진 상태로 무리하게 하다 보면 다칠 것 같아서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라야 될 만한 것은 웬만큼 다 잘랐으니까 전전기로 하는 작업은 끝을 내야 되겠습니다. 전전기 맨 안쪽 끝날이 살짝 닿았는데 기역자로 이렇게 칼집이 났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깊질 않아서 천만 다행입니다.